또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이어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시는 대로 어제는 6.25 66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어야 될 것이고, 또 지금까지도 위태위태로워서 전쟁의 수많은 위기와 당연히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것은 우리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지금도 또 기도해야 될 때인데요, 66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실제로 6.25 때에 계셨던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시죠. 그만큼 그렇게 멀지도 또 않은 그런 역사이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6.25를 가만히 뒤돌아보면 아주 아주 옛날 옛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흔적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고, 지금도 조금만 북으로 올라가면 지금도 이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들을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저도 6월 14일 며칠 전에 그 강원도 전방부대인 7사단이라고 하는 부대에 이제 예배당을 방문하고 또 북한 땅에 내려다 보이는 그 전망대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정말 코앞에서 북한 병사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요, 100여 명의 북한군 병사들이 농사를 짓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눈으로 육안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는데 저는 농민들인 줄 알았더니 농민들이 아니라 군인들이라고 합니다. 군인들인데 왜 저렇게 참 뭐 그냥 하얀 러닝샷스 같은 거 똑같은 거 입고 노동을 하냐면은, 북한은 정말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군인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서 밥을 먹으면서 훈련을 받는다 그래요. 자기들 먹을 거 자기가 농사를 짓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하니까 불쌍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왜 똑같은 하얀 옷을 이렇게 러닝샷스 같은 걸 입고 있느냐, 군복도 아니라. 그랬더니 도망갈까 봐, 도망가면 빨리 색출하기 위해서 흰 옷을 입힌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병사들을 관리하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눈으로 보일 정도로 가까이 있는 곳에 바로 그 북한 병사들이 이렇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6.25 때 단 3일 만에 서울까지 내려올 수 있었고 또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너무너무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지키게 전 세계 유엔군으로 파병돼서 이곳에 목숨을 바친 수많은 나라와 또 군인들을 우리가 고마워하고, 또 우리 국군 장병들을 고마워하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이 다 돌아가시면은 정말 생생한 이 메시지를 전해주지 않을 때 다음 세대가 과연 지금 같은 안보 정신이 있을까 하는 걱정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원로 코미디언인 구봉서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구봉서 장로님이 국민일보에 신문에 낸 걸 보니까 잠깐 읽어봤는데, 지금도 그 전쟁에 대한 공포심을 아직도 못 버리고 있다 그래요, 본인도. 그래서 지금도 꿈을 꾸는데 북한군이 막 밀려 내려오는 꿈을 꾸고 깜짝 놀란다 그래요. 그만큼 전쟁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한 원로 연예인은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그 수련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어요. 도 닦는 이런 프로그램인데, 그 진행 가르치는 선생님이 밖에서 전쟁이 나도 신경 쓰지 말고 도에 집중하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성질을 확 내면서 농담을 해도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전쟁이 나면 어떡하니, 이건 농담으로도 하는 게 아니라고, 전쟁은 나면 안 된다고 버럭 화를 내시더라고요. 여러분, 농담할 게 아니더라고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참혹한 거예요. 농담할 게 아니더라고요.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겠더라고요. 3년 내 전쟁 통해서 450만 명이 인명피해를 당해요. 450만 명. 전국토가 폐허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지금도 난민 천만 명을 헤아리는 이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또 세계에 또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합시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수준을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얼마만큼 내가 순종할 수 있느냐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하고 결정을 합니까? 내 생각으로, 누군가 가르쳐준 대로, 또 어떤 전문가의 조언대로,
아니면은, 그것도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뭐 운명에 맡긴다 그럴까요?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보통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인이 된 날부터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런 자그마한 믿음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와서 전에 없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한 주간을 시작하게 되는 초보 그리스인의 삶을 시작하게 되죠. 그러다가 신앙의 수준이 연조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비중이 커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고 당연히 이래야만 생각,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그것에 반대 의견을 내셨을 때 그것을 깨달았다면 내 뜻을 굴복시키는 수준까지 나가는 것이 저는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성령님과 충돌할 때 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되는가?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까지 아주 유익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보다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고 지혜롭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1차 전도여행 중에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아시아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 아시아가 아니라 이 당시에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터키 주방을 중심으로 하는 그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해안 지역을 쭉 따라서 다 아시아라 그러죠. 그곳을 향해서 계속 꿈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아시아 지방의 또 대표적인 도시는 에베소 지방인데 에베소는 너무나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철학, 경제, 정치 모든 사상의 중심지였습니다. 우리가 두란노 소원 같은 것도 바로 그곳에 있었죠.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로마를 마음에 품었던 것처럼 이 아시아의 중심인 에베소 지방에 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복음이 급속도로 아시아 전역에 퍼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왔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베소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증거하러 가겠다고 이처럼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마치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수년 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하고 언어를 배우고 짐을 다 싸놨는데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바울은 끝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는 생각을 바꿔서 방향을 바꿉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걸쳐서 비두니아로 가기를 원했다. 그러니까 세 곳의 지명이 나오죠. 이 걸쳐서 쭉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기의 또 어떤 여행 노선을 또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지 하는데 또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신지라 또 그 길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애를 썼다는 표현까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애를 썼어요. 힘을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교를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좀 때로는 잘못된 낭만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주님의 일을 계획할 때 말이죠. 우리 여전도회나 남전도회나 어느 교회에서 주님의 거룩한 사역, 건축 문제라든지 선교 문제라든지 여전도의 어떤 큰 기관 행사라든지 말이죠. 이런 거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당연히 잘 될 거야. 당연히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라는 낭만적인 믿음을 가질 때가 있는데 여러분 꼭 그렇게 해서 됩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항상 당연히 잘 될 줄로 알았던 일들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강권해서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두 가지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열어주실 때까지 막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배워왔어요. 두드리고 찾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에베소 가는 길을 열어주시겠지, 기도하라 그러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이 애썼듯이 말이죠. 바울도 자기의 질병을 위해서 한 번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해서 응답받을 때까지, 물론 그 병이 치료받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그는 기도했고
그대로 사는 것이 내 뜻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멘 하면서 더 이상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힌 길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면서도 막힌 길이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는 순간에 미련을 다 버리고 다시 다른 길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신앙의 회의가 생깁니다. 신앙의 회의가 생겨요.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이 문제 내 소원인데 왜 안 풀어주십니까? 10년을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고 20년을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고 경제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고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의 회의가 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아니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10년, 20년 내가 기도한 문제가 풀리지 않아? 누구는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받았다 했는데 나도 기도했는데 왜 나는 응답이 없느냐?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부모님 때로부터 신앙 되도록 물려받아 교회는 다니지만 그 안에 신앙의 즐거움이 없어요. 뜨거운 불타는 확신이 없어요. 기도했음에도 기도해왔음에도 여전히 응답되지 못한 문제를 안고 섭섭함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애를 썼지만 하나님 막으실 때 그는 다른 길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두니아 가는 길까지 막을 때 그는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드루아로 내려가게 됩니다. 드루아로 내려갔을 때 비로소 유럽으로 가는 항구 도시 관문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 음성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유럽이었다면, 마게도니아였다면 애초부터 바울이 기도할 때, 2차 전도여행 꿈꾸고 기도할 때 짠 나타나셔가지고 야 이번에는 마게도니아로 가거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열심히 에베소를 향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게 하시다가 나중에 비두니아를 놓고 또 기도하게 하시다가 이 길도 아닌가벼 저 길도 아닌가벼 그러다가 이제 마케도니아까지 내려갔을 때, 그 입구까지 내려갔을 때 비로소 환상을 보여주실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에 모든 것을 주시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하는가 훈련을 시키시는 많은 과정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훈련에 얼마나 잘 순종했는가?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이 막으실 때마다 아멘하면서 돌이킬 줄 아는, 결단할 줄 아는 이 순종이 여러 번 반복되어질 때에 그는 비로소 유럽을 복음화시키고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 안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위기와 시험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상황들이 생겼지만 그는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고 조금도 뒤를 보지 않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길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인 줄로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고 확신을 얻은 일들에 대해서는 때로는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인 줄로 확실히 믿는 그 순간에 그 모든 두려움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모든 사건이 그래요. 하나님은 한 길을 막으실 때 반드시 한 길을 열어놓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열어놓으세요. 세상에서 낙심하고 스스로 생애를 마감하는 그런 불행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길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나는 길이 없다, 나는 더 이상 탈출구가 없다 생각할 때 그런 비참한 생애를 마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이 문을 막으셨으면,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또 다른 길을 반드시 열어주신 것을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세요. 항상 병행해서 한쪽 문을 닫으시면 또 한쪽을 열어놓으시고 때리시기도 하시면 또 어루만져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고통 속에 정말 힘들게 하셨다면 또 하나님은 쉴 날을 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병행해서 하시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예기치 않은 너무나 바쁜 시간에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나는 빨리 나가야 되는데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눕게 하셨을까?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냥 일하다가는 전우좌우 모르고 그냥 살아가다가는 인생을 완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시 쉬게 하시는구나,
쉼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쉼을 얻게 하시는구나. 어떤 성도님이 열심히 침방 다니는 분이 있어요. 위로 잘하시는 성도님인데 갑자기 병이 나셨어요. 그런데 병 나서 제가 침방 가니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위로만 해봤는데 하나님이 저를 또 이렇게 위로받게 하시려고 늦게 하셨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믿음도 그 정도 돼야 원천교회 교인이지, 그죠 여러분? 나를 위로받게 하시려고. 그럼 갑자기 몸이 아파지시고 그러면 막 속상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좀 쉬게 하시려나 보다. 사업이 잘 되다가 갑자기 조금 안 되면은, 아, 하나님이 나를 좀 겸손케 하시려나 보다. 좀 쉬었다가 계시라고.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눈도 열리라는 것이죠. 제 방에 어느 날 나방 비스무리하게 생긴 나비 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이게 정체가 불명해요. 나방 같기도 하고, 나비가. 근데 나비라고 할게요. 예쁘니까. 하여튼, 이 나비 같은 게 들어왔는데, 큰 놈이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온 길을 얘가 까먹은 거예요. 돌아가는 이 창문으로 못 나가고 자꾸 유리창에 머리를 자꾸 박치게 하는, 유리 넘어가 뚫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따닥따닥 소리 나면서 머리를 부둑치는데, 제가 마음이 굉장히 착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 그래서 이런 책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들여다가 잘 얹어가지고, 손으로 잡기는 좀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밖으로 내보내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제가 가면 도망가고, 제가 가면 도망가고, 그래서 파리약으로 확 뿌려버리려다가, 하여튼 이놈을 살려야 되니까,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아주 시끈질기게 사투를 벌리면서 이 책, 결국에는 이 종이 위에 딱 앉혔어요. 그때 이 나비가 그러는 것 같아요. 죽일려면 죽여라. 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여기에 딱 앉았을 때, 제가 밖으로 창문 밖에 딱 내버리니까 확 날아가면서 그냥 가지 않고 저를 딱 돌아보더라고요. 저를 돌아보더니, 생명의 은인이시여,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원천교회를 해서 축복기도 어디 가든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바퀴 돌더니 싹 가더라고요. 그런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저도 직접 한번 경험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붙들려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도망다니는 거예요. 여기가 문인데, 여기가 문인데 창문에 계속 박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할 땐 이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부득치고 부득치고 머리 깨지고, 우리는 절대 안 깨져요. 우리는 그렇게 쓰러지고 쓰러지고 쓰러질 때 비로소 떨어지는 우리를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창문으로 가는 길을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에,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에 기도는 기도대로 따라하고 내 삶은 내 삶대로 살아왔는지 몰라요. 내가 이만큼 잘 한 것도 내 실력이지 뭐, 내가 공부한 대로 한 것이지 뭐, 내 지식대로 내 지혜대로 운이 좋아서 이만큼 온 것인지, 하나님이 뭘 도와주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사나 감격을 갖지 못하고,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니까 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될 텐데, 여전히 내 방법을 고수하는 거예요. 내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쓰러지고 포기하고 죽었다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옮겨주시는 그 길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희한하죠? 건강할 때는 안 보이던 하나님이 보이고요, 아플 때 보이고, 풍성하게 많은 걸 가질 때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연약해질 때, 다 잃어버릴 때 비로소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인생은 참 슬픔과 후회뿐이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바라보는 바울처럼 우리가 빨리빨리 판단할 수 있다면 인생의 고난이 비교적 적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복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일이 막혔을 때 왜 안 열릴까, 왜 막혔을까 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충돌하는기보다 하나님의 다른 계획은 없는가라고 하나님 앞에 와서 골방에서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인을 주시는데 실패를 사인으로 주기도 하시죠. 질병으로 사인을 주시기도 하시고 고통을 주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빨리 이 질병에서 낫기를 원하고 빨리 고통에서 헤어나기를 원하고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된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문 앞에서 고통을 멈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문을 막아놓으셨는데 그 문 앞에서 계속 두들려달라고 기도하니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기도생활에 지치신 분들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은 수년간의 문제 때문에 계속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으로 그문 앞에서 떠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신앙의 즐거움이 다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다른 문은 없을까? 하나님이 막으신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내 신뢰를 한번 버려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누구보다 노련한 어부였지만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후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 실력, 내 능력으로 밤새도록 했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부의 어짜도 모르시는 고기 구별도 못해요. 그런 주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런데 그 말씀에 내가 의지하여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그럴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가 잡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 혼자 사는, 우리 혼자 결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삶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순종하는 인생은 너무나 편안하고 행복하고 아침에 눈을 뜰 때 희망을 가지고 눈을 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선하심이 있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이 어릴 때 놀이공원 같은 데 데려갈 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누가 너 가자 그러면, 아빠 아는 사람이라고 가자 그러면 절대 가면 안 돼. 아빠 엄마 외에는 다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절대로 못 따라가게 만들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나 따라가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사탕을 줘도 안 되고요, 돈을 줘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인도자십니다. 성령님 외에 어떤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세력에 우리가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가 입당하기 전에, 건축하기 전에 해외에 다섯 교회를 질 때 정말 지금도 생각나는 것은 다섯 교회 전체 한 명도 일부러 아는 사람을 미리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는 선교사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다섯 교회 어느 교회를 원하실까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너무나 기가 막히게, 너무나 짧은 단기간에 다섯 교회 사람들을 다 만나게 하셨고 그 현지인이 목회하는 다 다섯 교회를 짓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요. 요번에 내일 모레 가는 그 미얀마 묘세티 교회도 똑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헌금을 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분의 마음속에 헌금을 하시면서 조건을 하나 탁 내놓으셨는데, 어린아이들이 행복한, 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을 위한 성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말이 처음에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른부터 애들까지 다 있는 게 교회인데 어린아이들이 좀 행복한 어린아이들을 위한 성전이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속에 확신을 주신 것이죠, 헌금을 드린 사람에게. 그런데 정말 기다리고 기도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선교사님과 연결돼서 교회를 이렇게 짓게 되는데, 그 교회가 평소에는 학교 교실로 쓰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예요, 학교. 학교가 증축되어지면서 교회 한동을 세우게 된 것인데 교실이 부족해서 짓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교실로 쓰게 되고 바나나 학교처럼 공부를 하는 교실이고 주일날은 예배드리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헌금 드리신 분이 더 놀래가지고 오신 게 뭐냐면, 몇 년 전에 선교사님이 한 번 오셔서 말씀을 전했는데 평소에는 전혀 그런 감동이 없었는데 그날은 너무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으로 막 뛰어 올라가서 집에 있는 달러들이 좀 있어갖고 그걸 달러를 확 챙겨갖고 와서 선교사님 손에 딱 쥐어드리면서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단 한 번의 사건이었어요. 왠지 그러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본인은 전혀 몰랐지만 그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런 일을 우연이라고 하면 우연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A와 B를 같이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같이 감동. 네, 같이 감동. 옛날 신학교 다닐 때 학생들이, 신학교에 여학생이 별로 없으니까 여학생 원하면 기도를 막 해요. 하나님, 저 여학생들 사모되게 주시옵소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당신을 나랑 결혼하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 되지도 않을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응답 안 받았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쪽에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양쪽에 같이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이 막으실 때에는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간절히 그들을 찾고 있었던 것을 성령님만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길로 바울을 보내셨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순종하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그것을 순종하니까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을 더 아름답고 귀하고 크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계획대로 살아가면 그것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직업을 구하는데 40% 이상 부모의 직업을 따른대요. 부모의 직업 40% 이상. 그것은 내가 크면서 자라면서 본 것이 부모님의 직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직업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넓은 세계, 조금 더 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을 어릴 때부터 많이 볼 수 있던 것은 대단한 축복이 아니고 기회의 제공이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직업과 방법과 계획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인데 성령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내 안에서 스스로 발생한 내 인생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막 소원이 일어나게 하신 것은 뭐와 동일하게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동일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욕심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내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내 소원이 될 때 이것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 10절에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다.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이제 비로소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결정, 내 계획들이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요 이런 응답을 받아놓고도 불순종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어떤 분은 응답을 받아놓고도 하나님이 끝까지 일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경우를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았을 때 이 길이 아니다라는 음성을 받았을 때 다른 길을 바로 찾게 되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한 길을 막으셨으면 또 다른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고 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길이 어그러지면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고 또 다른 길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을 바울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에 딱 들어가게 됩니다. 마게도냐의 첫 관문이죠. 이제 드디어 빌립보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왜 자기를 이곳으로 보냈는지 처음부터 알게 되는데,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놀라운 은혜로운 성과를 거두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입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하나님은 이미 루디아를 구원하시고 그 가족을 구원하시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기로 작정을 하시고 자꾸 다른 곳으로 가려는 바울을 계속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로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 바다 끝에 거있는 루디아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순종하고 따라가 보니까 이 길이 인도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리본데이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인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실 수도 있어요. 리본데이 때 내가 두 명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둘 다 거절해. 너무너무 낙심해가지고 리본데이 전날 밤에 너무 잠도 안 와가지고 그냥 밤길을 쓱 거느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저 교회를 데려다 주세요. 그런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밤새워서 하지 못하는 숙제를 하나님은 순식간에 풀어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우리 힘대로 우리 계획대로 살아가면 너무나 지치고 피곤하고 기쁨도 잃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길을 가는데 한 귀신 들린 여종이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 귀찮게 하니까 이제 귀신에게서 해방되게 하니 그 여자의 주인들이, 강팍한 주인들이 고소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내가 이 고통을 다 당하려고 왔습니까? 내가 아시아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거니 생각했는데 이게 뭡니까? 시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내일이면 천연장으로 끌려가 죽을 텐데 하나님 날 죽이려고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이게 어디 레파토리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레파토리였어요.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 조금만 고난이 오면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나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끌어내셨습니까? 우리 혹시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기도하신 분이 있습니까? 이러려고 나를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예수 안 믿을 때, 못 모르고 살 때 그냥 될 대로 되라, 운명에 맡기고 살 때가 좋았는데,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는데 이렇게 풀리지 않고 꼬이는 문제들을 자꾸 만나게 될 때, 하나님 이러려고 나를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여러분 낙심할 때는 없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런 여러 번의 과정을 통해서 이 길도 하나님 인도하신 줄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애매하게 감옥에 보낸 것이 아니라, 매를 맞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가 망했어요. 내 몸이 질병에 걸렸어요. 지금 굉장히 힘든 일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있을 줄로 믿고 감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바울과 실라는 그 욱신거리는 상처를 만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이것도 인도하심 속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순간에 족쇄가 풀러지고 감옥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봤어요. 근데 바울이 얼마나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사람, 받는 사람이냐, 여기서 나타납니다. 옥문이 열렸다면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도망갔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다 족쇄가 풀려져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기 전까지는 한 발짝도 뛰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해서 간수와 그 간수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게 하시고 그 다음날에 당당하게 죄 없이 무죄 석방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 것이 꼭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룰 수가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알아주면 일을 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기쁨 갖고 일하지 않는 사람의 수준은 아직도 내가 주인인 사람이에요. 내가 주인인 사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 사람은 잘 되어도 못 되어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서두르면 이스마엘, 또 기다리면 누구라고요? 이삭. 그런 말이 있어요. 서두르면 꼭 우리는 실수하게 돼요. 여러분, 불과 같은, 뭐 천둥 같은, 막 회오리 같은 이런 소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시는 그 골방에 주시는 음성에 우리가 한 발 한 발 뛸 때 우리 삶은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생각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10년 후, 20년 후 그 걱정하면서 사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로. 예, 걱정하지 맙시다. 고개 끄덕끄덕 한번 해주세요. 10년 후, 20년 후, 뭐 30년 후에 경제가 막 대공황이 오고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예. 5분 후도 모르면서 뭘 그런 걸 쳐다보십니까? 자동차가 부산 가는데, 밤에 부산 가는데 헤드라이트를 부산까지 쫙 가게 하신 다음에 안심하고 출발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00m 앞만 비춰줘도 부산까지 문제없이 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그날그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부터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겠지, 내일도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겠지, 여러분, 행복한 모습으로, 설레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 길 막으시면 저 길도 열어주시고 저 길 막으면 또 이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누구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십니까? 누구의 인도를 받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주관, 하던 대로, 내 계획대로, 운명대로, 전문가의 조언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수준, 신앙생활의 즐거움은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 문 앞에서 울부짖으며 그 몸 두들기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의 길, 또 다른 영적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문을 찾지 못하는 불행하고 슬픈 신앙인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시면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일들보다 여러분의 남겨진 앞으로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전에 이루지 못했던 더 엄청난 일들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